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국민일보. 올림픽 두 번 만에 4강 눈앞에 컬링 DNA 타고난 여자 대표팀. 계속해서 세계일보. 밖에서는 통상 압력에 안에서는 반기업 정책, 산업계 내우 외환. 또 중앙일보. 4050 여성들의 미투, 뒤늦은 고발 아니다. 너무 오랜 고통이다. 그리고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미국 통상 압박, 결연하게 대응하라. 다음은 서울신문.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차민규 선수. 0.01초 차이로 깜짝 은메달. 이번엔 동아일보. 차민규 선수, 빙속 남자 500m 은메달. 아, 0.01초. 아울러 한국일보.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마을 로비로 전락한 코리아 드림. 이제는 조선일보. 유쾌한 차민규 선수, 0.01초 차이로 은메달. 다리가 짧아서요.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시민 위한 헌법, 계속 토론돼야 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어제 평창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종목에서 차민규 선수가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따낸 것.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네요. 네, 오늘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네, 0.01초 차이를 신문들이 강조하는데 차민규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폭탄을 부과할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는데 조선일보는 문제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12개국 명단에 포함된 것은 한국뿐이라는 사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 우리와 거의 같은 수준인 멕시코를 비롯해서 일본, 독일, 대만 등은 모두 빠졌다는 것이죠. 군사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인 한국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조차 정부는 모르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질타합니다. 사설 제목도 이번엔 철강 관세폭탄, 미국의 우방종, 한국만 타깃이 된 이유나 알아야, 이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일보는 정치적 이유, 즉 북한과 가까워지고 미국과 불편해진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통상 마찰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의 문자 의견 기다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 정말 그렇습니까? 네, 화요일은 오늘도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 대전과 전주 8도, 부산은 13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의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충청도 등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서울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미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생생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처음 뵙은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자동차 부품업체에 다 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검찰은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드러낼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과거 MB가 주인이었으며 현재 청계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바 있죠. 이때 수사팀이 빌딩 관리인이 숨겨둔 외장하드를 포함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입증할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는 3월 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보강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해소할 핵심 증거에 더해 핵심 증언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이 입을 연 것입니다. 청계재단은 MB가 소유한 재단으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지난주 긴급 체포돼 구속된 상태인데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병모 국장은 내가 MB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도 그 변동 내역을 직접 MB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병모 사무국장은 이상은 다스 회장의 명의로 돼 있던 서울 도곡동 땅도 실제 MB의 소유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또 다른 인물로 알려진 다스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1995년 서류상 절반을 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130억에 매각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약 8억 원으로 다스의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이후 MB의 처남 김재정 씨의 지분까지 인수해 이상은 회장은 다스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MB의 소유라면 다스의 지분 역시 MB의 소유가 됩니다. 한편 검찰은 다스에서 발견된 수상한 자금 120억 원은 다스 격리 직원 조모 씨가 횡령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으로 불리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다스에서 120억 원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사건을 정식 이관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120억 원이 경위 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면 2008년 당시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은 왜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는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종결 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는 검찰이 정호영 전 특검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예. 이 돈이 이제 수표로 쓰였다는 것이 개인 횡령의 어떤 강력한 증거이고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들이 조 씨 그리고 조 씨의 공범에게 연락을 취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예. 전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비자금이 수표로 만들어지고 수표로 간 이상은 예. 언제 어느 때고 다스에서는 그리고 다스의 경영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뭐 이런 비유 한번 해볼까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서는 은행이 전화하지 않잖아요. 예. 돈 어떻게 돼 있는지. 예. 그런데 이렇게 공범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개인적 횡령을 입증하는 반증이다. 이건 좀 터무니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2009년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 흔적을 감추기 위해 삼성이 미국 로펌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건프가 다스 소송을 맡은 것은 지난 2009년 3월인데요. 이때 삼성은 에이킨 건프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해외 법인의 법률 자문을 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2011년까지 삼성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에이킨 건프에 지급한 돈은 모두 3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입니다.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허위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M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성이 대납한 소송 비용 가운데 남는 금액 어떻게 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기로 했다. 이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MB의 금고직이 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입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9년 미국 로펌 에이킹 건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약정을 맺었는데요. 이 약정에서는 삼성이 대납한 소송 비용에서 남는 금액을 MB 측이 회수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11년까지 삼성이 대납한 40억 가운데 소송 비용으로는 30억만 사용됐는데요. 그러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김백준 기획관에게 남은 10억 원을 받아오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백준 당시 기획관은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에이킹 건프에서 돈을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영주권자인 김석한 변호사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는 극단 배우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윤택 씨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한편 지난 토요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01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윤택 씨는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사과는 당사자에게 하라.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윤택 씨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그 피해를 받았다는 분들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성폭행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이 사실의
진위 여부는 만일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예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는 있었는데 성폭행은 아니었다? 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윤택 씨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극단 나비꿈의 이승비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5년 당시 이윤택 씨에게 당했던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이윤택 씨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 폭로입니다. 이승비 대표는 2005년 당시 이윤택 씨가 연출한 작품의 여주인공을 맡기로 했는데요. 이승비 대표는 당시 이윤택 씨가 단전 호흡을 가르쳐준다며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또한 정신을 가다듬고 극장 행정실을 찾아가 이야기했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못 들은 것처럼 자기 할 일만 했다고 합니다. 대신 이승비 씨에게 돌아온 것은 줄어든 출연 횟수였습니다. 또한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연극계에서는 술 마시고 공연을 펑크낸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음악극단 콩나물의 이재령 대표 역시 이윤택 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경험을 공개했는데요. 이윤택 씨가 이끌었던 연희당 거리패에서는 여성 두 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안마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음악극단 콩나물의 이재령 대표와 진행자 정관용 교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옷을 다 벗고 안마를 받습니까? 처음에는 옷을 다 입고 계셨고요. 예. 점차적으로 시간이 변하면서 이불을 덮고 계시는데 하의는 팬티만 입고 계신다든지 바지를 입고 계시다가 사타구니 안마를 받고 싶다 하면 바지를 내리신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도 다 입고 그냥 팔다리 안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네. 단원들이 그냥 그 안마라고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다 싶으면은 사실은 성적 안마를 요구하는 거로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령 씨가 입단하시기 훨씬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돼 왔었답니까?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는 기자회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윤택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 피해자가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피해자는 2005년 임신을 했고 조용히 낙태를 했다. 이윤택 씨는 200만 원을 건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낙태 사실이 잊혀져갈 때쯤 이윤택 씨의 성폭행은 다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택 씨가 성폭력을 공공연히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극단 단위로 운영되는 연극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극단 나비꿈의 이승비 대표는 경찰에 알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윤택 씨는 연극이라는 세계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료들도 성추행 범죄를 알고 있지만 극단에서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택 씨를 비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힘 있는 연출자에게 찍히면 연극계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처음으로 이윤택 씨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는 감옥 갈 준비하라. 이렇게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초은 토미코 씨는 2016년부터 충남 논산의 한 딸기 농장에서 일해왔는데요. 토미코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마을 곳곳에 농장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토미코 씨를 고용한 농장주 장모 씨가 지인의 농장에 불법 파견 노동을 지시한 것입니다. 외국인 고용법상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고용주는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데요. 이를 알 턱이 없던 토미코 씨는 어느덧 마을의 노비가 돼버렸습니다. 또한 매달 300시간의 노동에 시달렸지만 토미코 씨가 받은 월급은 140만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해 체불 임금은 1,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약 6만 명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90시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226시간보다 무려 100시간 많은
월 330시간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처럼 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임시주거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서 일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행정당국의 관리체계도 허술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이 다스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해 검찰이 두 달간의 재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다스 격리 여직원의 횡령이었습니다. 120억의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했지만 이미 드러난 120억 원은 격리 여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횡령한 거라는 기존 특검의 결론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사팀은 120억 돈 일부는 격리 직원이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일개 격리 직원이 120억을 횡령한 게 맞다는 이야기. 이게 납득되십니까? 언론에 나오면 8년 이상 뭐 20년 이상이라 그러는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식으로 제가 두세 번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지난달 CBS 라디오에 나왔던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출신 김종백 씨의 증언. 120억 횡령의 당사자로 꼽힌 격리 직원도 자신이 책임을 뒤집어 쓰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언. 그러나 동부지검에 출석한 극격리 직원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어차피 사장님도 다 인정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스 이상훈 회장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혼자 다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수상한 건 다스의 태도. 회사 돈을 무려 120억이나 횡령했는데도 이 여직원을 극진히 챙겼는데. 다스에서 약 5년간 120억 원의 돈을 횡령했는데도 다스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특검에 직접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회사 고위 관계자가 격리 직원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고 아이들이 잘 크는지 수시로 챙기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다시 이상은 운전기사 출신 김종백 씨 말. DBK를 같이 겪고 조사를 같이 받고 겪고 했던 사람은 다 잘렸는데 그 여직원만 안 잘렸잖아요. 단돈 몇십만 원 받아도 잘리는 마당에 그 80억 이상을 횡령했는데 회사에 버티고 있다? 다스 격리팀장을 지낸 최동영 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 JTBC 인터뷰에서. 다스 실소유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실하며 다스의 그 120억 횡령은 그 일개 여직원이 120억 빼돌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다스의 회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스는 은행의 그 자금을 인출하려면은 다스의 법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다스의 법인 도장은 당시 김성우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번 그 인출될 때마다 그 자금에 대한 인출 내역을 보고를 해가지고 그 인출을 하는데 그거를 김성우 사장이 몰랐다는 것은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여직원 혼자 했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은 이렇게 해명하는데 이 여직원을 자를 수 없었던 다스의 남무를 사정이 있었다. 검찰은 격리직원 조 씨가 횡령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에 이런 황당한 수사 결과를 미리 예견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주진우 시사인 기자. 작년 12월 말. 지금 동부지검에서 오늘 발족식을 하는데 또 수사팀이. 네. 수사팀이 그쪽에서 네. 혹시 연락 같은 건 없었나요? 연락 없었어요. 거기 동부지검 그거 잘 되겠어? 거기 동부지검 그거 잘 되겠어? 잘 알잖아 이거. 알잖아.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 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앤이다. 유튜브에서 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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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바라를 구독하세요. 좀바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수사 결과입니다. 오늘 김용민 파일은 SBS, MBC, JTBC, MBN 보도의 음원을 이용했는데요. 3570번 쓰시는 분도 이상하다라는 반응을 보내오셨습니다. 다스 회사 120억 원을 개인이 횡령했고 그렇게 손에 입힌 회사에 지금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정호영 전 특검이 무혐의라고요? 도저히 이해 불가네요. 이런 결론을 내린 검찰 정상입니까?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미국의 관세 폭탄 원인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조선일보는 트럼프의 대변진가요? 미국의 NBC는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임승규님, 미국의 경제 제재는 아니고 관세 폭탄인 것인데 대책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3287번 쓰시는 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외교 정책도 뿌리치는 미국. 그야말로 깡패 같습니다. 한국 GM 지원 압박도 한몫하겠죠? 우리도 미국산 쇠고기 미국 물건 사지 말고 먹지도 말아야겠네요. 저항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비력하셨군요. 김성식님, 이윤택 연출가. 사과는 간결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해야지요. 연출가라고 이렇게 쇼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은정 씨, 이윤택 연출가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이 한 이 일인데요. 네. 본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제3자인 네, 마치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사실 좀 화가 많이 네. 났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유체이탈이란 말. 네, 네.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정부의 개헌 자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측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국민헌법자문안에 적극 활용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 이렇게 개헌안 협상을 강조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 구상을 관제 개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개헌안을 참고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문제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대통령님도 지금 그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착수를 했죠. 이왕이면 뭐 국회에서 합의돼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데 안 된다면은 대통령도 분명히 헌법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고 또 대선 공약의 하나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헌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저는 문제 없다 가능하다라고. 미국에 잇따른 무역 압박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 수입 제한,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죠.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런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군산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군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 본사가 한국 GM에 빌려준 대출 일부를 지난달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M은 한국 정부의 5천억가량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요구한 바 있죠. 그런데 GM 본사, 한국 GM에 빌려준 자금 가운데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약 4천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한국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본사는 자금을 회수해 간 것입니다. 또한 GM 본사는 한국 GM에 빌려준 원화 대출금 약 7천억을 오는 2월 말 회수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GM 본사가 이 대출을 회수할 것인지 그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GM 본사가 한국 GM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M 본사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한국 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에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산업은행이 실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최소한 GM 본사가 대출 회수는 중단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 이봉남 부지부장은 GM 본사에서 한국 GM으로부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한 한국 GM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개발비를 떠안아 적자가 가중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 이봉남 부지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국 GM이 2013년까지는 흑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 들어가면서 갑자기 적자로 바뀝니다. 네, 생산이나 그 내수, 수출, 판매 수량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적자로 전환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회사 측에 자료 제시를 요청을 했고 네. 내용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제시해 준 게 없었고요. 네.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GM에 지급한 로얄티 포함한 개발비가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이라고 하면 지금 GM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GM 적자가 거의 상쇄되는 액수죠.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차량을 네. 저희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에 지원을 해줬는데 네. 그 비용마저 저희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면서 네. 저희 적자가 가중된 거고 최근 4년 동안 한국 GM의 적자는 약 3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GM 본사에서 파견돼 한국 GM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임직원들은 고액의
현지 체제비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체제비는 객지에서 머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지요. 한국 GM에는 카허 카젬 사장을 포함해 GM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임직원 10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지원되는 체제비와 임금 매년 5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직원들은 휴전 중인 한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위험수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0년 전에 전쟁이 멈췄는데 예, 아직도 이런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GM 노조 측은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도 한국 GM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대납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MB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게 사실이었던 적이 있었나 반문하게 됩니다. 불리하면 대뜸 아니라고 하는 MB 측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네, 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V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